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수입니다. 오늘은 가장 오래 기다려주신 겨울 쿨톤 립 추천해드릴 거예요. 제가 퍼스널 컬러 관련해서 내용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페일톤을 위한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PCCS 색채계에서 페일을 다루고 있고요. PCCS에서 보시면 가장 고명도에 위치한 게 페일톤이에요. 근데 페일톤이신 분들은 화장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오히려 그냥 화이트 의상에 깔끔하게 베이스를 하고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입술에만 살짝 혈색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제일 청순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틴트는요. 겨울에 페일 느낌도 있고 여름에 라이트 틴트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하나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롬앤의 주쉬 래스팅 틴트 25호 베어 그레이프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팽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추천받은 틴트인데요. 약간 모브 느낌이 살짝 있는 컬러예요. 다른 색조를 과하게 하지 않고 입술에만 맑게 살짝 발라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짜잔! 데이지크 크림드 버터 틴트 01 모브 크림이에요. 제가 파워 웜톤이라서 제 피부에는 노란기가 좀더 많이 보이는데요. 컬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딸기 우유에 모브 컬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딱그 페일 느낌의 뽀얀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걸 베이스로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제품은요. 짜잔!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01 베리슈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찍어놨는데요. 여름 라이트, 봄웜 라이트, 라이트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도 블러 틴트여서 입술에 발색했을 때 약간 뽀얀 느낌으로 연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페일 분들도 쓰시기 괜찮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지개 멘션 아이시 글로우 04 원더 컬러예요. 사실 요거는 겨울 브라이트 분들도 쓰셔도 괜찮은 틴트인데요. 겨울 페일 분들도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모브 크림으로 베이스 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포인트 있는 립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러, 컬러그램의 썬더볼 오버 블러 틴트 03 핑크 대장이에요.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제품인데 겨울 페일 분들이 풀메 느낌을 하고 싶을 때 써도 괜찮은 틴트여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제품 바를 때 아이라인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투명한 느낌에서 입술만 살짝, 아주 살짝 포인트 되게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는 게 페일톤의 메이크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컬러는요. 패션계 트위스트 벨벳 틴트인데요. 02 컬러는 베이스 립으로 추천드리고요. 01 컬러는 포인트 컬러로 추천드려요. 요거는 뒷부분에 돌리면 양이 조금씩 나오는 제품인데요. 페일톤이신 분들은 진짜 소량으로 은은하게 발라주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겨울 페일이랑 여름 라이트에 걸쳐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푸시아 컬러에 핑크 컬러 쓰시면 또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01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컬러 추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싹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난 브랜드가 있어요. 페일톤은 진짜 피부 깨끗하게 메이크업한 다음에 립 체리 컬러가 약간 맴도는 립밤을 살짝 발랐을 때 제일 투명하고 예쁘거든요. 최근에 AOU라고 립밤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컬러 립밤인데 사과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체리랑 핑크기가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데일리 립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맑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디밤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컬러도 겨울 쿨 느낌이 강한 컬러여서 우리 페일 이쏘님들이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겨울 브라이트 톤을 위한 틴트 추천해 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여섯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브라이트 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브라이트 톤은 PCCS 맵 중에서도 비비드 바로 옆에 있는 게 브라이트예요. 그래서 채도감이 중요하신 분들이 브라이트 톤에 해당이 되는데 온도감을 많이 안 타신다면 봄웜 브라이트, 겨쿨 브라이트는 살짝 섞어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제가 봄 브라이트인데 제가 온도감을 많이 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색으로 겨울 브라이트까지 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겨울 브라이트 중에서도 온도감을 많이 타지 않는 분들은 봄원 브라이트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컬러 중에서는 완전 쿨 계열도 있고 또 봄원 브라이트가 욕심낼 수 있을 뉴트럴 계열의 틴트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짜잔! 컬러그램 썬더볼 오버립 틴트 04 40 레드 컬러입니다. 체리 컬러가 아주 살짝 들어있는 레드여서 굉장히 맑게 올라오는 컬러예요. 겨쿨 브라이트 분들이 바르시면 아주 화사하게 발색되는 틴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짜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03 리치 플럼이에요. 요 틴트는 겨울 브라이트랑 겨울 딥에 걸쳐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컬러예요. 겨울 브라이트라고 해서 항상 무지개빛, 항상 쨍한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가끔씩 블랙 의상이나 좀 톤 다운된 의상을 입을 때 같이 매치해주시면 겨울 딥의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겨울 딥 메이크업 할 때도 좀 꿀팁 알려드리겠지만 술의 포인트가 들어갈 때는 아이 메이크업이나 블러셔는 색조를 살짝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제품은 짜잔!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08 클래시입니다. 제가 데이지크 로즈 라인이 쿨톤 느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래시 컬러는 겨울 브라이트를 위한 레드예요.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뭔가 얼굴에 혈색이 없어 보이는데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는데 하실 때 입술 중앙에 한 방울 톡 얹어주시면 얼굴에 형광등이 팍 켜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06 루비잼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름 브라이트 때도 겨쿨 브라이트한테도 추천해드려요 라고 했던 제품인데요. 완전 플럼 컬러가 아니라 체리 레드 컬러에 로즈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약간 핑크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 쓰시면 괜찮은 틴트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품은 패션케 트위스트 벨벳 틴트입니다. 3호 컬러고요. 굉장히 형광 색깔이 느껴지는 컬러인데 블렌딩을 하게 되면 되게 뽀얗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흰 셔츠에다가 블랙 머리에 요거를 살짝 딱 발라주시면 또 청순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겨울 브라이트의 데일리 립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 딥톤을 위한 틴트 추천해드릴 건데요. 일단 겨울 딥톤들은 저채도에 저명도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겨울 딥톤인데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배우분들 중에서는 김혜수님, 그리고 이다희님 있고 또 가수, 아이돌 중에서는 카리나님이 겨울 딥톤에 해당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겨울 딥톤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진한 메이크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눈에도 보라 색깔, 입술에도 뭔가 플럼 느낌의 쨍한 립 얹어주고 화려한 느낌이 나는데 카리나님을 보시면 진짜 다 화려하잖아요. 아이라인도 진하고 섀도우도 되게 화려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입술도 쨍한 느낌의 핑크 레드를 바르고 계신데 머리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의상도 진짜 화려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풀 메이크업으로 다 세팅을 해야지 그런 메이크업이 사실 어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뭐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완전히 헤어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을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눈도 진하고 입술도 진하게 화장이 되면요. 뭔가 요즘 트렌드랑은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투명한 메이크업이 좀 대세잖아요.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으로 요즘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소님들이 겨울 딥톤이 나왔을 때 다 진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로 딱 포인트를 주고 입술만 살짝 발라주셔도 거의 풀매를 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립 중에서 좀 쨍한 것도 있고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립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한 거 쓸 때 너무 눈화장까지 진하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05 모브 브루 컬러입니다. 컬러만 봤을 땐 되게 딥한데요. 마무리가 벨벳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흰기도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베이스 립으로 쓰시거나 데일리로 그냥 좀 누디한 느낌 내고 싶은데 쿨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살짝 발라주시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르실 수 있는 틴트고요. 두 번째, 무지개 멘션
아이시글로 05 템팅 컬러. 요거는 진짜 겨울 딥톤 분들한테 너무 예뻤던 컬러예요.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 진단할 때 겨울 딥톤이신 분한테 요 틴트랑 세 번째 소개해드릴 틴트 딱 발라드렸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이걸 제가 바르게 되면 저한테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뱀파이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데 요 틴트를 겨울 딥톤이신 분한테 발라드렸더니 그냥 데일리 립인 거예요. 완전 찰떡. 그래서 요거 우리 겨울 딥톤 이소님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요것보다 더 쿨하면서 더 예뻤던 컬러가 짜잔! 어뮤즈 듀 틴트 08 봄밤 컬러예요. 이거 진짜 예뻐가지고 그때 사진 찍어 가더라고요, 요거. 겨울 딥톤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얼굴이 화사해지는데 대신에 요거 쓸 때는 아이 메이크업은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짜잔!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06 노 스탠다드 레드 컬러예요. 버건디 느낌 나는 레드인데 입술에 발색했을 때는 되게 은은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겨울 딥에 데일리 립으로 추천해드려요. 촉촉한 제형이어서 요즘 트렌드랑도 굉장히 잘 맞는 틴트입니다. 다섯 번째, 문샤 퍼포먼스 립 블러 픽싱 틴트 07 히든카드예요. 요 컬러는 카리나님 메이크업에서 많이 보였던 약간 체리 레드, 체리 핑크 느낌의 틴트거든요. 딱 발랐을 때 핑크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겨울 쿨에 자줏빛이 살짝 들어있어서 겨울 딥의 핑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틴트는요. 디어달리아 드림 벨벳 립 클라우드 호프 컬러예요. 요 제품은 베이스에 따라서 컬러가 되게 달라져요. 제가 손목이 되게 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웜하게 올라와서 가을 딥의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이 제품 단독 샷만 보게 되면 겨울 딥 컬러거든요. 겨울 딥의 레드인데 약간 누디한 느낌도 낼 수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양에 따라서 활용도가 되게 넓은 틴트니까 양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겨울 쿨 틴트까지 추천하면서 사계절 모두 제가 다뤄봤는데요. 우리 겨울 쿨톤의 이소님들은 댓글로 최애 틴트, 최애 립 제품, 블러셔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최애템들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우리 이소들끼리도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